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쯤 오면 저는 약간 피로 누적도가 좀 피치를 찍는 것 같아요. 너무 저도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밤에 밤방송을 하고 나서 네네. 금요일에 제일 싫어졌습니다. 아, 금요일에 다들 네. 쉬는데 네. 왜 정보부장님은 또 가서 일을 하니까. 다 한잔하고 집에 들어갈 때 저는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기회를 드릴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3프로 관계자분들께 한마디 좀 하실래요? 좀 살려주세요. 네, 네,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예,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어떻게 생사에 있어서의 살려달라는 표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여간 뭐 괜찮겠어요? 예, 괜찮겠죠? 예, 일단 사실은 어제 네. 예, 뭐 농담은 그만하고 네, 일단 네. 시장이 좀 빠지는 걸 제가 어제 밤에 경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부양책이 난항을 결론하고 있고 지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페이스북이 반독점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그렇죠. 보이는데 실제 이런 내용보다는 좀 숨어있는 기사가 있는데 네. 그 화이자 모더나에 대한 2차 접종 후에 어떤 실험자들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구한화사가 나왔어요. 예, 그런 분도 계시고 네. 뭐 축구만큼 부풀었다는 분도 계시고 어제 얘기했지만 또 한 분은 이제 너무 심한 오한 때문에 이가 깨졌다는 분도 이가 따다닥 떨려갖고 이렇게 이가 따다닥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이가 많이 부딪혀갖고 봐요. 아니 실제 자기 임플란트는 안 깨지죠. 보통 안 깨지거든요. 임플란트는 안 깨지고 자기가 깨지는 화이자 얘기입니다. 했고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한 3배, 4배 정도의 고통, 심한 오한과 이제 고열. 이거 걱정했었잖아요. 예, 사실.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맞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주의사항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러도 책임이 없다라는 것들은 면책조항에 적혀 있대요. 거기에. 그 모든 그런 백신이 다 그런가요? 지금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처음 만드는 거라서 네.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 이제는 아시겠지만 또 면역이 넓고 활발해갖고 몸이 아픈 분들 그런 네. 분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 모더나 화이자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그동안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쵸. 못됐던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이게 진짜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시황이 좀 깔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다시 얘기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었던 백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백신 이야기가 반갑기는 해도 제가 늘상 백신 이야기 나올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 부작용 관련한 그렇습니다. 것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일반 저희가 독감 백신을 맞아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뭐 모더나, 화이자 등에서 만든 이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긴 시간을 가지고 추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접종자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맞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또 주가도 당연히 하락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이걸 희망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는 예, 그렇습니다. 심리도 있어요. 예, 일단 나스닥 100이 11일 동안 올랐으니까요. 네. 많이 빠졌고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또 아까 얘기했지만 페이스북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또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그런 것도 약간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에너지가 또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기대감은 여전히 깔려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어제 또 한 가지 기사는 JP모건이 기술 성장주에 대한 의견을 무더기로 하향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15개 기업을 무더기 하향 조정했는데 쭉 보시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어떤 이제 사이버 보안 회사, 다큐사인 같은 기업들 이제 그 전자 서명 업체죠. 네네. 그다음에 페라리, 포티네 같은 기업 쭉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중비디오까지 해서 중비디오는 매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약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네. 주가 하락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 체이스는 은행 소재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흐름은 뭐 경기 민감주에 좀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또 투자 의견에 영향을 네. 미쳤고요. 어머.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JP모건에서 90달러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90달러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JP모건, 아니 골드만삭스는 지금 높은 주가를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90달러면 이게 지금 아래로 86%가 내려가야지만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으로 뭔가 좀 억까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JP모건이 못 산 거죠. 이제 못 살거나 아니면 네. 이제 뭐 서로 간에 거래가 없다든지 자기 고객이 아니라든지 네네.
농담이 진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사실 목표 주가를 80에서 90에 올렸다는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왜냐하면 지금 주가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이거 0 빠진 거 아니에요? 0이? 0이 안 빠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계속 2015년 이후에 네.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지도 않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JP모건도 공매도 쳐라. 네. 자신 있으면. 근데 공매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상징적으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겠고요. 2015년에 주당이 4달러 제시했는데 현재 주당 순이익이 3.8달러니까 이건 맞췄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아니니까 사실 테슬라를 가지고 이익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1300배 PER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네.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심, 그다음 혁신에 대한 그런 값어치가 반응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실제 주가를 가지고 노라기는 참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준비디오는 우연이겠지만 그 노홍철 씨가 외선 후에 계속 하락한다고 그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주식 방송에서 노홍철 씨가 미국 주식을 시작했더라고요. 예. 아 괜히... 노홍철 씨가요? 예. 거기 김프로님도 나오시죠? 예, 나오셨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해가는 걸로. 아, 예. 또 노홍철 씨가 마이너스의 손인데 그리고 뿌잉님이 다큐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장본부장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빨리 좋은 정보를 빨리 많이 전달해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 뿌잉님. 뭐? 제가 이제 뭐 농담하면 본부장님이 바로 지금 다큐로 받아들이시고 내용 전달해주시니까 이제 티키타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잘 맞는 티키타카입니다. 저희가 둘이 예, 원래 아주 친해요. 아주 친하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이 저희가 농담하다 보면은 방송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뭐야 하실 거기 때문에 잘 잡아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IPO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어대시. 도어대시가 진짜 대시를 잘했어요. 똑똑. 예. 네. 지금 102달러를 처음에 얘기했는데 189달러, 오. 85.79%가 하루 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래 회사 측의 희망 가격은 90달러 정도였는데 두 배 정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바로 600억 달러를 찍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배민 같은 이거 기업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미국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김동관 팀장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요? 저는 이런 배달 음식이 일단 맛도 별로고요. 그래요? 네,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뉴욕에 약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배달 전문점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뭐 미슐랭 이런 데서도 배달을 다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진다면은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동네 짜장면집, 짬뽕집 이 정도지만 미국은 정말 좋은 레스토랑도 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도어대시의 경쟁력은 있다라고 저는 네, 있습니다. 느껴져요.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가야 되는 음식도 시켜서 먹는데 네. 다만 가격이 비싸죠. 배달료가 맞아요. 25달러 맞아요. 붙게 되기 때문에 비싼데요. 그 외에 수많은 좋은 점이 있어요. 뭐 혼자 먹는데 4인분을 시켜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누워서 먹어도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부분 하나 인정하는 게 뭐냐면 도어대시, 그다음에 우버이츠, 그러버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 부분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IPO 기업에 첫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수하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IPO 관련된 종목에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실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 관련한 상장 기업에 또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 있잖아요. 유의사항 있죠. 네. 처음에 우버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버가 상장할 때 우버는 완전히 기업이 커져갖고 애플을 능가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설이 나올 정도까지 기대했었는데 주가가 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 리프트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처음에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처럼 리프트, 우버, 슬랙 다 안 좋았죠. 버진 갤럭틱, 팔란티어까지 처음에 안 좋았다가 후에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처음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투자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들 기업들이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적이 겸비된 종목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상장 기업 IPO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그래서 건가요? 아시겠지만 IPO, ETF, 심볼이 IPO인데요. IPO 같은 ETF, FPS 같은 ETF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IPO ETF는 상장한 지 두 달이 지나면 매수해서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 파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사상 최고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갖고요. 예, 지금 IPO가 올해 두 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 찍지 않으시고도
이 IPO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수익 얻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IPO ETF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 그 저기 글로벌 영문에 보시게 되면 이 IPO ETF에 포함된 종목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더나, 우버, 준비디오 같은 포함 그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이 뭐 다 있네요. 핀터레스트도 있고 슬랙도 있고 네. 관련해서는 영문 글로벌 3095번. 네, 3095 티커 네. 확인해 티커가 아니고 3095 네. 화면 번호 네,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뉴욕 증시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지금 뭐 케이스 러너 같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 하락을 주가 급반등한 다음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추가 부양책 합의 과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보다는 지금까지 기대했던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우려스러운 점들을 좀 보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 어제 나왔지만 앞으로도 아마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지금은 부작용. 첫 번째 주사고 두 번째 때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추이를 보시면서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 정말 일부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에서 사망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백신을 많이 좀 처분하게 되고 백신을 안 맞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러한 또 위기가 어떻게 또 극복이 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뿌이님이 와 이거 답변해 주실지 몰랐네요 하셨는데 예 저희는 웬만하면 다 소통하면서 그렇죠. 지내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시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주알은 과연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주의 고주알에서는요, 우버와 리프트를 위협하는 테슬라 아크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테슬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모건스탠리에서 관련해서 좀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주에 모건스탠리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수명 주기가 굉장히 긴 제품 수명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15개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테슬라가 당당히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매김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36.8%라고 그렇게 JP모건에서 예측을 할 만큼 이 테슬라의 성장에 대해서 말을 굉장히 180도 바꾼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런 뭐 목표 주가 $90를 외치는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에 있어서 가장 좋게 바라보는 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JP모건 내에서도 이렇게 뭐 $90를 외치는 분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짐먼스트가 $2,500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찌됐던 많은 월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테슬라의 생태계가 굉장히 폭넓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중에 오늘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이 바로 이런 우버와 리프트를 위협을 하고 있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죠. 라이드 헤일링 어떤 거예요? 네,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핸드폰으로 네, 택시가 일반 택시가 아닌 그런 뭐 우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버를 이용을 하면 일반인들이 우버를 등록한 그런 드라이버들과 소통을 하면서 차량을 네. 공유를 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작년 4월에 자신들도 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테슬라 매출 구조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가장 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로보택시가 이렇게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고 로보택시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네.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가입한 드라이버가 된다고 하면 제가 직장 내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동안 네. 자동으로 그 테슬라 차량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자율주행이 돼야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테슬라에서는 어찌됐든 2020년에 12월 달에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도 테슬라의 생태계의 하나가 들어간다라는 걸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그렇다면 여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운용비 같은 경우도 좀 경쟁력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크림베스트에서 비교를 한 대상이 도요타 캠리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캠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뭐 아반떼 같이 국민 승용차거든요. 그런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 지금 우버의 드라이버들이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캠리와 비교를 했었을 때 테슬라 모델 3와 이 모델 캠리의 가격 차이, 운영비 차이가 30% 네. 정도 난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감가상각비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 보험적인 부분, 그리고 세금, 에너지적인 부분, 주차, 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는데 비교를 했었을 때 도요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차량 자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비용이 만약에 20만 마일 정도를 탄 그런 모델 3와 도요타 캠리를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1마일당 모델 3는 $0.26 그리고 캠리가 $0.38로 꽤 많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또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가 보험을 함께 응용하고 있고 관련해서 금융 서비스도 지금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짐먼스트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보험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저희가 차량을 구매를 하면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이 만약에 한번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면 자동차 보험을 언제 해지하는지 아시나요? 자동차 보험은 팔 때 해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동차를 네. 팔 때만 해지를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 보험을 한번 들어가면 네. 절대 바꿀 일이 거의 없다는 그쵸? 얘기죠. 근데 그럼 자동차 보험 프로세스 자체가 이 테슬라 차량 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표 주가를 $2,500를 외친 거거든요. 네. 근데 아크인베스트에서도 그 부분을 똑같이 이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 자체 보험료가 업계 평균이 뭐 $4,500인데 네, 테슬라는 $3,300 규모의 굉장히 저렴한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저렴해질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험을 하게 되면 좀 더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세스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에이전트라든지 기타 뭐 다른 광고 없군요. 네 그런 중간 수수료 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테슬라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보험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라고 보실 때 우버에서는 작년도에 보시면 전체 뭐 드라이버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13만 원, 그러니까 13%가 보험료로 나간 거예요. 네. 굉장히 비싸죠. 근데 리프트 같은 경우도 19%나 그렇게 보험료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테슬라에게 만약에 이런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링을 시행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차량은 저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의 이런 라이드 헤일링 네트워크에 가입한 그런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7,000만 내고 나머지 금액 뭐 $40,000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라이드 헤일링을 하면서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라고 이게 뭐 기간은 없는 건가요? 기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런 서비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임대 후에 중고 테슬라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정도 타고 다른 차량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중고차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 중고 테슬라를 또다시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차량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개인의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발생을 시키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테슬라 차량 내에서 차량을 구매하자마자 이런 자금이 조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서 자금 조달이 즉시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 큰 자산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못 냈다거나 보험을 더 유지할 네, 수 없다거나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가거나 네네. 그런 경우도 발생을 실비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보험료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2개월 정도 네. 네,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테슬라는 OTA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OTA.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내적으로 이 차량 우리 테슬라 본사로 반납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반납이 되는 겁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더 강점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잔존 가치도 테슬라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잔존 가치 어떤 기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일반 내연기관 차들의 뭐 예를 들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자동차를 구매하자마자 반값으로 떨어진다. 아.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자기 뭐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테슬라 이런 값어치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잔존 가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15년에 나온 모델 3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뭐 모델 3가 OTA를 통해서 속도도 더 빨라지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렇게 발전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딱 들어도 내가 2015년에 산 벤츠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너무나 많은 수리비를 발생은 되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도 적게 들고 점점 더 발전을 하고 모델 자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예를 들어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94.5%의 그런 높은 잔존 가치를 가지는데 일반적인 차량은 뭐 80% 정도라서 네.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운전자가 이 테슬라 네트워크에 형성돼 있는 운전자가 쉬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알아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금 또 하나 큰 문제가 뉴욕에서 택시를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자신이 뭐 라이센스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서 거의 14만 달러, 13만 5천 달러가 이렇게 드는데 테슬라는 말 그대로 테슬라 모델만 구입을 하고 하면 뭐 4만 6천 달러만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다,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휴대전화, 그러니까 뭐 정말 작게 생각해서 뭐 갤럭시든 애플이든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잘못하면은 버그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성능이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가 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 테슬라는 자동차고 어쨌든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기기인데 이 OTA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검증과 시간을 통해서 그걸 좀 믿게 하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안전하다, 뭐 잘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 이틀 전에 아크인베스에 또 하나의 아티클을 내놓았는데 딱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로보택시가 나온다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 이거 정말 소프트웨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잘 작동을 하나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의존하지 말고 일단 이 라이드 헤일링을 서비스를 운전자가 직접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해서 데이터도 더 쌓이고 소프트웨어도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가지고 이런 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자체가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먼저 베타 서비스처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보면요. 그 유저들에게 우리와 함께 이걸 구축하자, 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쉬고 있는데 차가 알아서 돈을 그쵸? 벌어준다든지 이 말만 해도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 환호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제 이제 테슬라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추가로 매수했는지 봤더니요. 한 달 동안에 또 6,800원 어치를 또 매수하셔갖고 지금은 잔고가 8조 원입니다. 그래서 잠깐 오면서 얘기했지만 외국계 증권사 다니시는 분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한국의 테슬라가 왜 이렇게 인기냐. 8조 원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고요. 2위가 애플인데 애플이 3조 원이 안 되거든요. 격차가 5조 원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한테 물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답을 못했지만 아까 말씀한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뭐
테슬라의 주가를 한국에서 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그 앞서서 확인했었던 그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가격대도 굉장히 다르다면서요. 프리미엄 가격도 지금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버나 리프트나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도 뭐 카카오 택시만 하더라도 뭐 블랙 택시 아니면 뭐 더 이렇게 가는 뭐 리무진 택시 이런 것들 해서 프리미엄을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모델 3를 타는 것과 모델 X를 타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프리미엄 가격을 제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운행 시간이라든지 뭐 지역별로 또한 그런 프리미엄을 둘 수 있는 부분도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매출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사실 테슬라가 이슈가 너무나 많이 돼서도 테슬라 관련한 이야기를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드렸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또 경쟁력이 있을 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미주알 고주알을 통해서 미국 주식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손쉽게 또 만나볼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영문 글로벌 키움증권 MTS를 네.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앱에 들어오시게 되면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데 그 프리미엄 서비스 누르시게 되면 미주미가 보이고요. 미주미 신청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는 마시고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해지는요. 네. 그래서 보시면 누르시게 되면은 종목도 서비스 받고 시황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에 열리고 있는 Q&A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이어서 볼까요? 네. 오늘 오라클 브로드컴 코스트코 룰레몬 시장에 나오는데 이거보다도 사실 오늘은 그 백신 자문위원회가 열려요. 백신 자문위원회. 예. 거기서 일단은 화이자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너무 많은 분들이 2차 접종 후에 괴로워했기 때문에 오늘 나올지 조금 더 시간을 끌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오늘 네. 자문위원회 결과를 좀 보시라고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미주미 종목 발굴은 우버 확인해 보도록 우버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사상 최고가 우버가 기록하고 저희가 9월 9일 날 발굴하고 나서 네. 50%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드라이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차량 공유보다는 지금은 우버 이츠에 대한 관심이 크거든요. 네. 어제 도어대시가 상장하면서 우버 이츠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쪽에 서비스에 좀 집중하시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